예, 16장 고체 폐기물 (Solid and Hazardous Waste)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곤란할 것 같은데, 고체 폐기물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쓰레기 문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로 맨 처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e-waste라는 게 있는데요, e-waste. 이 웨이스트가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이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설명하는 문제 내면 쉽겠다. 이 웨이스트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의외로 이게 절반도 못 맞죠.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웨이스트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스팸 메일 이런 것들이 이 웨이스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고 지레짐작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니까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자, 이웨이스트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스팸 메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전자제품이 폐기되고 나온 여러 가지 유독성 물질들, 또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자, 이게 왜 문제냐? 예를 들어 지금 텔레비전, 컴퓨터, 셀폰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셀폰 같은 경우 여러분, 옛날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간단하고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해하면은 비교적 굵직굵직한 부분으로 이렇게 부품이 나뉩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별히 셀폰이나 노트북은 이제 고치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 고친다고 갖다 주면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모듈들을 통으로 그냥 새 걸로 바꿔. 그러니까 고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초정밀해졌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걸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쓰레기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쓸만한 걸 빼내고, 또는 뭐 고쳐야 될 부분만 새로 갈고 이런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사이클이나 리유즈, 재활용, 재사용 같은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부품이 너무 초정밀해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성, 그 부품의 상태로만 보면은 80% 정도를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또 폐기 처분하고 그냥 땅속에 묻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중금속, 나비나 뭐 수은 이런 등등 있죠? 그런 것들이 배어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분해가 잘 되지 않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토양에 남아서 분해가 되지 않고 쓰레기 노릇을 한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Cradle to Grave Approach라고 나와 있어요. Cradle to Grave. 원래 이 용어 자체는요, 이거는 요람에서, 애기들 요람에 있죠. 거기서부터 무덤까지란 얘기인데, 보통 이거는 북유럽의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 물론 북유럽의 복지 정책도 보니까 허점이 많고 옛날 같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돈은 많이 벌고 인구는 적고, 뭐 이렇게 사람은 한산하게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복지를 많이 퍼붓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에 대한 얘기야. 자, 스마트폰 업체들, 전자기기 업체들, 오늘날 IT 업체들 얼마나 많이 돈을 법니까? 그들이 오늘날 제세계 제1위의 재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쓰레기 비용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를 창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담까지도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웨이스트의 탄생에서부터 그런 것들의 폐기 처분까지 어느 정도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만들기는 선진국, 꼭뭐 선진국은 아니죠, 실제로.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니까 대부분. 자, 어쨌든 선진국에서 만들어져서 그것들의 쓰레기 폐기 처분은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비디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시골 마을들에서 그런 어떤 컴퓨터 쓰레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의 일부가 되겠어요. 보면은 컴퓨터 부품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 케이스나 그 속에 있는 뭐 내장판 이런 것들, 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고용돼서 막 뜯어내고 있죠. 그 저들은 저 중에서 저것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폐기, 중고 PC들이 다 저쪽으로 이제 수입돼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일부 필요한 부품은 뜯어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저렇게 대충
강에다 던져 넣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이제 뜯어내고 그런 작업에서도 납이라든가 어떤 수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뭐 그것뿐 아니라 바다 강에다 던져 넣으면 그 자체가 이제 강물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저 마을의 환경이라는 건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장기적으로 망가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라는 것, 저기 전자제품 쓰레기라는 것들이 제3세계로 가서 그냥 막연하게 버려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저거는 사실은 재활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중에 이제 일부 필요한 부품만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냥 제품들이 그냥 저렇게 갈아진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들도 아까 이제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는 업체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최종 폐기 처분,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인 얘기죠, 뭐. 자, 그래서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어프로치가 지금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웨이스트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 1절로 가면 이제 고체 폐기물들의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체 폐기물들은 불필요한 자원 소모로 연결되고 또 유독 물질을 배출하고, 특별히 최근에 나온 전자제품들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또 함유하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시 사람들의 어떤 체내로 들어와서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 프리머처 데스, 조기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쓰레기의 여러 가지 구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 처리하는 쓰레기들은 대략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냐? 주로 이제 솔리드 웨이스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액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 그 쉽게 분해가 가능한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문제가 덜 되는데, 단단한 고체 폐기물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뭡니까? 플라스틱 또는 글래스, 유리, 또 뭐가 있어요? 스틸, 뭐 이런 것들, 금속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은 쉽게 분해가 안 돼요, 고형 폐기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산업형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그리고 생산한 업체 자체에서 일단은 굉장히 많은 고체 폐기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중에서도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양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산 자체는 이만한 바위를 깨뜨리고 분해해 가지고 요만큼의 금속을 얻어내는 것이거든, 사실은. 나머지 쪼개진 바위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체 폐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산업 중에서도 고체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광산이다. 그 다음에 농업도 만만치 않고요. 제조업 당연히 만만치 않고,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거는 이제 뮤니시퍼 솔리드 웨이스트. 뮤니시퍼 하면 이제 시내의, 도시 내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내의 쓰레기 폐기물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겠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전 세계 양으로 보면요, 이것들이 훨씬 더 이거보다 밑에 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분포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쓰레기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이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중금속이라든가 독성이 있는 것들. 리액티브 하면은 주로 이거는 방사성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코로시브 하면 이거는 사람 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는 것들, 또는 불타고 가소성, 이런 것들은 불 붙어서 또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도 뱉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8, 90% 가까이가 디벨롭드 컨트리에서 나온다. 선진국이 사실상 대부분의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막대한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을 보면은 그 쓰레기가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인가 하면 실제로 분석해 보면요, 그렇지 않고 한 4분의 3 정도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또 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가 된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 유해한 어떤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전지 안에 뭐 중금속이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수거해야 되는 필요성들, 우리 뭐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것들, 그 다음에 기름이나 아니면 페인트 종류처럼 우리가 석유화합 물질로 우리가 칠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해한 일종의 화학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또 남은 것들,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또 일정 정도 분리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막 섞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은 이제 베트남의 한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가 아니고 이 사람은 바다 위의 쓰레기, 베트남 근처에 이제 조류가 몰리면서 바다 위에 거대한 이제 쓰레기 산이 쌓여 있는데,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바다 위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쓰레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중에 이제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뭐 쓰레기 낚시꾼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업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쓰레기가 또 방대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미국의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산업 폐기물이 미국에서도 98.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많고 많다라고 그러지만, 이런 통계도 있어요. 1인당 1년에 버리는 쓰레기가 전체 트레일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진짜로 길다란 트레일러 있잖아요. 트럭 말고 트레일러. 그거를 갖다가 한뭐 3대 반을 정도를 쓰레기를 얻는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이 배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 폐기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지구는 그야말로 이제 쓰레기의 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거는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의 얘기니까, 어우, 저 사람들 너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낱말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작년 초에 CNN에서 우리나라 구미의 한 산간 지역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지금 취재해 가서 미국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그런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70,000 tons of illegal waste dumped on prime farming land. A health risk and an eyesore, South Korea is struggling to deal with its own rubbish. Park Hyun-soon has farmed here for 10 years. (117만 The톤의 greenhouse is just쓰레기가 meters from the지금 expanding dump. 구미에 한가운데 First of쌓여 all, there's있다는 the 거예요? dust, she tells me. The greenhouse is a shell of plastic sheeting. The dust covers it up, blocks the light, and my eggplants are starting to grow gnarled. 쓰레기섬 근처에 또 Since December, 저렇게 the dump has농작물도 been재배하고 starting to 있고 soften저런 dust. 처지라는 거예요. As years-old waste decomposes, it produces flammable and toxic gases. Workers and firefighters 대부분 douse the분해가 안 fire 되고 with 또 불붙기 water, and you can쉬운 see it그런 in형태의 Park Hyun-soon. 쓰레기이기 때문에 And굉장히 though we유독하다 live이런 on the얘기들을 하고 hill, we있습니다. are constantly worried about the fire, Park says. It's pretty close to us, so if불날까 the 봐 spark걱정된다. falls뭐 이런 over,얘기들 my 하고 있고. entire livelihood is here. The smell of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And this is the winter time. It's sub-zero temperatures at the moment. Just imagine what this is like in the summer. One of those who lives very여름 close to되면 us,또 she has얼마나 또 opened her냄새가 window나고 the심해지겠냐 past막 two 이런 얘기를 years. 하고 있어요. The company that owns this dump changed hands just over a year ago. The CEO tells CNN the previous owner dumped almost 170 그럼 왜 million in이런 waste,일들이 which생기게 looks like a됐냐? recycled rheumatic뭐 synthetic 사정은 fiber. 좀 복잡한데 하여튼 뭐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동안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대부분 잘 관심 없죠. 대충 어디 뭐 땅에다 묻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땅이 많이 있어요? 산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 사는 동네예요. 어디 땅에다 묻을 만한 데도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막대한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이 뉴스에 한번 잠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의외로 우리나라가 1인당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 세계 1위랍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많대요. 1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인당 버리는 쓰레기가 많은 전 세계 탑 국가가 됐는데 그 많은 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대규모 매립장들로 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으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사실은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게 갖다 앵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아까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책임 안 지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제 한 작년 초,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 정도에 중국이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쓰레기가 너무 질이 낮고 제대로 재활용돼서 자기들도 뭐냐면 쓰레기를 받아서 재활용 명목으로 쓰는 거거든요. 재활용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너무 분리도 제대로 안돼 있고 오염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쓸모가 너무 적다. 그리고 그냥 수입 안 하겠다 선언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갖고 온 쓰레기를 그냥 너네들 갖고 가라 하고 그냥 항구에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치고 나온 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한국 쓰레기가 너무 이제 재활용상에 어려움이 문제가 많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주요 수입국 두 나라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쓰레기를 일단은 저 사람들이 사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누리던 업체가 그걸 다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이트에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정부로서도 일단 우리나라 정책이 그동안 쓰레기를 수출하고 그냥 눈을 감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저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함부로 또 저걸 뭐 치우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죠. 무려 뭐 지금 117만 톤인가 17만 톤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갑자기 어디에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공장 사이트에 쌓여 있으면서 저런 것들이 지금 불 나면 큰일 난다. 또 저기서 나오는 냄새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농작물에게 미칠 피해들 그런 것들이 걱정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CNN에서 상황을 알고 이제 와서 취재를 해간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런 뉴스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 텔레비에서 본적 있어요? 미디어에서 본적 있어요? 없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는 미디어가 다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그 진실을 못 보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중국이 뭐 쓰레기 처리를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재활용이 안 되고 거리에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이렇게 한몇주 정도 이렇게 거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최초로 알려진 거예요. 너무 환경적으로 둔감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저분한 문제다라고 해서 그냥 눈 감고 있을 게 아니라 특별히 쓰레기 처리 문제나 폐기물 문제들 우리가 직접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현실을 그대로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도할 정도로 저렇게 뉴스가 나오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쓰레기 처리의 어떤 양이 늘어나는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체 폐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일단 무조건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것들을 중에 재사용 가능한 것들은 재사용을 해야 되고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해야 되고요. 재사용과 재활용의 여러분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있는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들, 뭐 병이나 유리 제품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씻어서. 그런 것들을 리유스가 되겠고, 그 성분들을 녹여서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들은 리사이클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남는 쓰레기는 당연히 있죠. 상당 부분의 쓰레기들은 결국 재활용, 재사용이 되지 않고 남아요. 그런 애들은 최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폐기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쓰레기가, 현대사회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한 번의 그림으로 딱 나타낸 건데, 자, 원래의 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생산되죠. 제품이 되죠. 자, 제품 자체에서도 쓰레기가 나오지만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쓰레기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뮤니스퍼. 이게 인더스트리얼 쓰레기잖아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쓰레기가 훨씬 더 사실은 많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플라스틱이나 글라스, 유리, 메탈,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리유스나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애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의 품목들이 리유스,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정도예요. 플라스틱, 유리, 금속, 종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상당수의 쓰레기가 오늘날 도시에서는 또 음식 쓰레기가 상당히 양이 많죠. 이런 애들은 토양에 그대로 묻으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컴포스트 한다라고 그러는데, 컴포스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퇴비화라고 그래요. 퇴비화. 그러니까 썩히고 발효시켜서 토양에 바로 양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포스트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에 바로 넣어주면요. 얘네들은 그 자체가 자연 비료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것들은 뭐냐? 독성이 있는 물질들. 중금속의 것들. 이런 것들은 재활용, 재사용도 안 되고 또 땅에 바로 묻어서도 안 되죠. 얘네들은 특별히 가려내서 특별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얘네들만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남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제서는 할수 없죠. 랜드필, 땅속에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것들은 차라리 태우는 게 낫겠다. 당연히 공기의 어떤 오염에는 부담이 되죠. 하지만 인시너레이터, 태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들.
어떤 것들을 소각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땅에 묻어야 되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다 태워버리다가는 큰일 나요.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꽉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뭐 산성화되고, 토양이 파괴되고, 뭐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죠. 어쨌든, 아, 이것도 빼고. 어쨌든, 이거의 양을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자연에다 맡겨두는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손에서 처리하는 부분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 원래 여러분 들어본 거는 아마 요세 개만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은 첫째, 제품에 이제 과다한 어떤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들. 그 다음에 재사용, 재활용을 우리가 늘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그러니까 이제는 3R이 아니라 3R 플러스 또 R 해서 4R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R은 뭐냐면 좀더 우리가 능동적인 소비자 차원에서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가 아니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업체의 그런 품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로서 거부할 필요도 있다. 재활용, 재사용 제대로 안 하고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업체다. 아무리 물건이 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적극적으로 더 R들, 3R, 4R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산 차원에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벌써 그러면은 이 폐기물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방안들 없느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 자체를 우리가 기업체들이 나서가지고 좀더 친환경 경영 차원에서요. 생산 과정을 좀 새롭게 리디자인할 필요가 있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좀더 재활용, 재사용에 편리하게 제품을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미리미리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공정을 새롭게 이제 디자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런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 이제 PET병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하기엔 편리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재활용, 재사용이 어려운 형태야. 왜냐,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얘를 갖다 이렇게 막 짜부를 시키면 되겠지만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요 PET병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층층이 결이져 있어가지고 딱 짜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66%만큼을 줄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단일한 공간에 또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될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학생들이, 디자인과 학생들이 이제 발표하는 PPT에서 추출한 사진들인데, 그래서 아, 곧 그러면은 코카콜라 병을 저렇게 바뀐 걸 우리가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어디 시중에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여행 나가서라도 이런 거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안 쓰이더라고. 구상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의 벽에 아마 부딪힌 것 같아요. 결국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별로 이게 재활용, 재사용이 잘안 되더라. 또 시민들이 그걸 또 이렇게 굳이 분리수거를 또 한다는 증거가 없더라.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개발해놨는데 결국은 단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뭔진 모르겠어. 근데 그만큼 이렇게 재활용, 재사용이라는 게 그냥 공허한, 그냥 모토에 불과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다가요, 이내 없어져 버려 또 쉽게. 상당히 아쉬운 일이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폐기 처분되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깊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피퍼백이라고 그러면은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들, 그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내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또 가치가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비용을 주어가면서 이제 수거해 갈수 있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또 계속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넘어갑시다. 3절로 넘어가 봅시다. Reusing and Recycling이 왜 중요한가?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가를 다루는 단원이 되고 있어요. 자, 당연히 재사용과 재활용은 물질과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공해도 레디우스 팔루션, 공해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 자본의 어떤 감쇄, 오염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리유스는 당연히 이제 리유스가 좀더 이런 효과가 많고요. 리사이클링은 to a lesser degree 좀 이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리사이클링의 효과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그래요. 왜냐, 이 사회의 어떤 사회 체계, 생산 체계, 소비 체계 자체가 리사이클링에 적합하게 사실 리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이렇게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한번 뒤를 한번 볼까요, 내용을? 리유스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완성된 제품 중에 일부를 갖다가 다시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고 이제 완성된 제품 자체를 우리가 쓸모가 없어졌을 때뭐 중고품의 형태로 파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심지어 리유스가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리유스는 특별히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재사용할 계획들을 미리 세우고 필요 없어진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아니면 중고 제품으로 넘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리사이클링인데요,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실제로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까 중국 쓰레기, 필리핀 쓰레기 수입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는 줄 알고 분리수거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당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요, 재활용 쓰레기 함에 가면 종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따로 있었어.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A4 이면지 같은 거 거기다 버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졌어요? 자, 그것도 우리나라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우리가 폐지를 갖다가 재사용이나 재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우리는 정성스럽게 분리수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서 다시 펄프가 돼서 다시 종이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단 얘기예요. 심지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폐지 재활용한 업체가 우리나라 폐지는 믿지 못해서 일본에서 폐지를 수입해서 재활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도 낮고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폐지를 갖다가 수거하는 부분들, 그런 수거함들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PET병이라든가 뭐 유리병 이런 것들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수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거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에 넘겨서 그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떠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하고 그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일부 이제 발전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지금 계획이 쫙 구상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쓰레기 양을 갖다가 이제 수출로써 그걸 처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끌어안게 됐으니까. 그것들을 일부분, 상당 부분을 이제 태워야 되는,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태워서 없애는데 그냥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염은 생길 테니까 그걸 일부를 열을 이용해서 발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열병합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쓰레기 소각장에 다름 아니다라는 건또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우리나라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굉장히 큰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5대 품목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 우리나라 실제로 거의 안 돼요. 글래스. 글래스도 여러분 실제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병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이것들을 수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조그만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걸 사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재사용은 거의 안 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란 건 뭐냐? 딱 깨뜨리고 조각 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그냥 병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는 거야. 지금 현재 체계에서. 사실은 그래서 글래스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비교적 이제 그 재활용이 어느 정도 이제 이득도 있고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요. 뭐 철도 마찬가지고요. 플라스틱도 이제 사실상 거의 안 돼. 플라스틱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플라스틱이 실제로 하나의 종류가 아니에요. 열 경화성, 뭐열 가소성,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플라스틱인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서로 간에 물질 성분이 분자 구조가 다 달라. 얘네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녹여서 쓸수 있어? 아니야,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게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 품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다 새롭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재활용이 잘못 되고 있는 실정이야. 이론적으로는 다 재활용된다고 보고 있었죠. 근데 상당히 알루미늄하고 이제 뭐 금속 이런 정도 빼고는 실제로 잘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가 많죠. 자, 리사이클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이제 세컨더리가 있습니다. 뭐별 특별한 건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하는 경우예요. 근데 세컨더리 리사이클링이란 건 뭐냐? 일단 하나의 제품이 순환되면서 거기서 물질들을 추출해서 다른 형태의 상품으로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리사이클링을 이제 우리가 세컨더리 리사이클링이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가능하다라고만 그러면 프라이머리 리사이클링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리고 자원을 순환하는 효과도 크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MRF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자, 가정에 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그 쓰레기 양이 대량이고요. 그거의 어떤 유형들, 거기 쓰이는 제품들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 번에 쏟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재활용, 재사용이 더 간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이게 문제라는 거야.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요,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생산품들이 이거, 저거, 요거 다 섞여 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사이클링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요, 리사이클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저 청소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가면은 또 쓰레기통 두 개를 넣고 다시 한번 또 이게 재활용함에 넣고 분리하고 그러고 계신 거볼수 있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운송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재활용하려고 할때또 섞여 있고 오염돼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용 쓰레기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담당하는 어떤 거대한 기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Material Recovery Facility라고 그러는데, MRF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자면 가정에서 나온 여러 개의 쓰레기들을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품목으로 다시 한번 분리시켜주는 거대한 기계 시스템이에요. 자, 이게 있으면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거대한 공장이야. 이거 하나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소스 세퍼레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발효, 썩혀, 퇴비화시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퇴비화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이 암만 해도 조금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오염 방지 차원에서 시민의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요, 그 단지나 가정별로 적어도 음식 쓰레기는 내집 밖으로, 내 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모토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별게 아니에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옆에 보면 조그만 박스 같은 기계가 있어요. 다른 쓰레기 말고 음식은 여기다 넣어. 그러면 요 안에서 얘가 한그 음식 쓰레기를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퇴비화 시켜줘서 우리가 보는 어떤 가루 형태, 냄새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가루 형태 퇴비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자기 정원에다 그냥 뿌리고 묻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오염도 없고 오히려 토양에다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집마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업체들이 한동안 이제 붐을 일으켰는데, 한뭐 7, 8년 전인가요? 막 붐을 일으켰었는데, 최근엔 또뭐 별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벌써. 넘어갑시다. 플라스틱 재활용하면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제 MBA 폴리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사주가 사실은 이두 명의 대학생이 처음에 창업을 한 기업이에요. 플라스틱이 리사이클링이 된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돼. 플라스틱이 우리가 볼땐다 비슷한 플라스틱인데 실제로 그 물질의 특성을 구분해 보면 아홉 가지의 다른 플라스틱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리하기 전에는 리사이클링이 절대 안 돼. 그냥 다 갖다 섞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오염 물질만 많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이크 비드라고 트립알렌이라는 두 명의 학생이 아마 공대 재학 시절 대학교 한 3학년 때 그런 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요.
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아홉 개의 다른 플라스틱을 서로 다른 플라스틱을 자동적으로 구분해 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어떻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적인 기업이 됐죠. 홈페이지를 찾아놨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NBA 폴리머스라는 기업이 나와 있고 그 기업의 이제 모토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이 사는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의 그림으로 구분해 놨죠. 자, 쓰레기를 세퍼레이팅 하는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각각의 종류, 9개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따로 분리하는 시스템이 이 회사에서 이제 노하우인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쓰레기를 자기들이 직접 재활용할 순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세척을 하고 세척해서 동일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따로따로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정제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든 업체에게 다시 이제 팔아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분리해서 세척해서 다시 한번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중간에서 해주는 업체.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 됐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NBA 폴리머스라는 기업이 이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재활용이 사실 우리는 뭐 무턱대고 좋은 줄 아는데 많은 또 장점 외에도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주로 말하는 단점들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것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재활용하기에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얘기야. 차라리 원료를 새로 사서 새로 제품을 만드는 게더 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유리병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원료의 값이 너무나 싸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재활용이라는 게 실제로 그 형식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도 보면 그 가운데 뭐 음식 쓰레기도 섞여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병을 하나 버린다고 하더라도 병 안에 음료수들이 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쓸수 없잖아. 그러니까 갖고 가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차라리 원료를 사갖고 와서 새로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단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문제니까 썩을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그래요. 썩는 플라스틱,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근데 문제는 단가가 비싸가지고 실제로는 아직도 쓰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뭡니까?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제대로 안 되고 기술은 있는데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잘못된 순환체계, 비용체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리사이클링 하면 더 싸져야 되는데 더 비싸지고. 그렇죠? 썩는 플라스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쓰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제품이 더 싸고 더 품질이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또 순환되는 과정에 생기는 어떤 오염들, 그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 건강상의 피해는 우리가 사실 고스란히 안고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리유스랑 리사이클링을 좀 인커리징, 격려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건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격이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활용, 재사용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단가가 더 싸. 그 말이 안 되죠.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단가가 더 싸. 그러니까 환경적인 피해가 그 가격에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재활용과 재사용을 안 하는 제품이면은 그만큼 가격이 사실 올라가야 되는 게 맞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실제 환경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매겨져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대중이 좀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재활용과 재사용 제품을 당분간은 조금 더 비용상 비싸더라도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자, 그런 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가 볼까요? 리사이클링, 리유즈 하고도 어쩔 수 없이 또 남는 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을 우리가 태우거나 묻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뭐. 그래서 지금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소각하고 매립 기술들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각하면 오염물질 나오고 매립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이 모자라고 땅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결국 그땅 속에 오염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소각장들의 구조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그냥 소각하진 않아요. 소각을 하려면 어쨌든 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뭡니까?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열병합 발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걸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해서 열병합 발전소인데, 이걸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는 안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쓰레기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죠. 태우는 동안에 고스란히 오염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태우는 것들의 장단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태워서 이제 그 일단은 묻어야 될 쓰레기 양은 혁신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00톤이라는 거 태우고 나면은 뭐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고 그러고 나면 1톤으로 줄어드는 그런 마법이 있죠. 하지만 그냥 날아간 거예요? 아니죠. 오염물질이 돼서 재화 수치돼서 그대로 남는 거지, 라는 것이지. 자, 쓰레기를 묻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묻는 쓰레기 매립 지역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냥 땅속에다 묻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 놓으면 얘네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리칭한다라고 그러는데, 리칭. 문제는 땅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라운드 워터. 우리가 직접 뽑아 쓰는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는 또 강이나 바다랑 연결돼. 그 누군가는 또 뽑아서 마시고 또 목욕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그냥 묻으면 안 되고요. 쓰레기를 방수막이 있는 이런 어떤 방수막 내부에 묻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요, 방수막을 처리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묻는 나라는 극히 적다라는 게또 불편한 진실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처리가 필요하냐면, 자, 쓰레기가 썩으면서 계속 유독가스가 나와요. 메탄가스, CH4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공기 오염이 됩니다. 냄새도 나고 지구온난화 가스예요. 얘네들을 처리해서 천연가스로 또 우리가 정제해서 쓸 수가 연료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걸 활용하려면은 메탄가스나 이렇게 보식돼서 나온 가스들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어떤 공장이나 장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정상적인 형태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것들의 장단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단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땅이 많이 필요하고 또 썩으면서 나는 여러 가지 오염들, 거기서 나오는 또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처리 방법은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묻고 태우고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아까 있다라고 그랬죠? 묻고 태우고도 할수 없는 것들. 뭡니까? 독성 물질들. 주로 중금속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중금속들. 유해 폐기물인데 얘네들은 일단은 무조건 생산을 줄이는 것들이 프라이어리티예요. 왜냐? 얘네들이 우리한테 오는 순간 얘네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따로 고이 모셔놓는 방법밖에 없더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생산, 그런 것들이 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물론 이런 것들을 좀 생물학이라든가 유전공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줄이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레미디에이션, 뭔가 생물적인 처리를 통해서 레미디 한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파이토 레미디에이션. 파이토 하면 주로 이제 광학 또는 빛으로 움직이는 어떤 미생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주로 이제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독성 쓰레기들을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전과 공학 차원에서 많이 연구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뭐 혁신적으로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을 줄였다, 이런 얘기는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죠. 또 그리고 돈만 많으면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 아크토치라고 그러는데, 플라즈마라는 건 이제 굉장히 고압 상태의 전하, 쉽게 말해서 굉장히 짙은 번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진한 번개. 굉장히 진한 번개 상태에서 얘네들을 중금속들을 갖다가 이제 자극을 가해주면 얘네들이 거의 원자 단계에서 분해가 돼버려 다시. 그래서 중금속이 아닌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어이구,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당연히 이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따로 묻어놓는 방법, 아니면 임파운드먼트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임파운드먼트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풀장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물론 땅속으로 스며들면 안 됩니다. 방수막이 다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런 중금속 물질들을 일단 보관을 해놔. 보관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것들이 고체 형태로 굳겠죠. 밑에 침전물이 떨어져서 고체가 되겠죠. 그럼 그 고체들을 이제 추출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다 고이 묻어 놓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풀 위에다 이렇게 놓는 동안에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날아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페일이죠, 페일. 큰 이제 사고가 생기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별수 없어요. 땅 속에다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 독성 물질, 중금속들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이제 고형화해서요. 캡슐에 넣어서 고이고이 땅 속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격리된 창고를 만들어서 묻어두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우주로 쏘아내자,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다 넣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우주로 쏘아내는 것도 요새는 이제 쉽지가 않아요. 뭐 외계인들이 그걸 보고 화낼 수도 있고요. 웃긴 소리를 해가지고. 또 우주 자체도요, 인공위성도 많고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서로 부딪혀가지고 땅 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독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뭐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뭐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해외에 뭐 수출의 형태로 떠넘기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납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납 같은 경우 특별히 페인트라든가 이런 어떤 도색하는 그런 건축 자재 있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벽에 페인트 칠을 이렇게 입으로 핥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납 중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납 중독이 되면 또 애들이 성장기에 납 중독이 되면은 지능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큰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오는 6절입니다. How can we make the transition to low waste society? 폐기물이 적은 사회로 가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이미 폐기물은 나올 대로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기술로, 공학으로 해결한다? 언젠가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이 적은 사회로 우리가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리유즈와 리사이클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 그런 경제 구조, 그런 산업 구조, 그런 문화적인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대비가 전혀 안돼 있어, 내가 볼 땐.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 외국에다 수출해버렸어. 우리가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뭘할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개개의 가정들, 그리고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협력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특별히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쓰레기를 제3지대에다 던져버리면요, 아무도 신경 안 써.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섬. 옛날엔 두 개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륙 세 개가 생겼대, 거의 대륙. 누가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 태평양 한가운데는 공해잖아요, 공해.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으로 쓸수 있는 구역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아무나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땅이라는, 그런 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글로벌 레벨의 또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실행력, 실천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지역, 그리고 개개의 가정들, 그리고 개인의 결심,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Low Waste Society, 폐기물을 줄이는 사회로 간다는 건요, 특별히 또 Environmental Justice랑 상관돼요. 왜냐, 이 폐기물 환경 문제라는 게 희한한 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Everything is connected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뭐, 가난과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과 환경의 문제가 별개일까요? 가난한 문제랑 환경 오염의 문제가 별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 오염이 되면은 그 오염에 대한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 계층들일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환경 오염의 피해가 있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보고 놀란 사진이 있었는데, 에스모 건설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아파트 단지의 모형을 이렇게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형이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흡수가 되고 정화가 되는 그런 구조에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값은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 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미래 사회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미래 사회 영화, SF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오염이 일어나면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눠가지고, 못 사는 동네는 그 오염과 모든 어떤 불안, 불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구조물 내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으로 처리된 장치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 나오죠. 이 low waste society로 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정의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고통을 떠안아야 돼요. 이런 어떤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low waste society로 간다는 거는 환경적인 정의 문제랑도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벌써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협약이 있었어요. 바젤 컨벤션이라는 건데,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던 협약인데, 아까 말했지만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나 생산자들이 그거의 폐기 처분까지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질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협약이 이미 명목상으로 이미 됐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로우 웨이스트 소사이어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 나오는 low waste society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이제 원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everything is connected예요. 환경 문제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풀면 저것까지 풀리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다 연결될 수 있어. 또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결된 맥락을 같이 풀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ow waste society로 간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친환경적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을 갖다가 혁신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들. There is no away.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뭐 쓰레기 막 버렸는데 그동안 한반도에 별로 쓰레기가 안 남았었어요? 왜였을까? 어느 나라인가 가서 쌓이고 있었더란 얘기야. 그 나라들이 거부를 하니까 다시 우리가 끌어안게 됐더란 얘기죠. 자, 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그 쓰레기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버리면 누군가가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인 정의 차원에서 polluters and producers must pay. 오염을 시키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 중에 특별히 독성이 강한 쓰레기들,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곤란하다. 분리가 되는 게 이제 재활용의 지름길인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묶여져 가지고 그냥 태워지는 수밖에 없어. 땅속에 묻히는 수밖에 없어. 소비자, 생산자, 관리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그냥 섞이지 않도록 사회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유스, 리사이클, 컴포스트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또는 공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내뱉는 만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직면해야 될 문제가 이제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맡아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쓰레기를 직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문제지만은 또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16장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